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송가인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트롯 전국체전 대국민 희망 콘서트 서울 공연 티켓이 오픈과 함께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2021 트롯 전국체전 대국민 희망 콘서트 서울 공연은 지난 24일 티켓 오픈에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티켓팅, 아니 피켓팅을 자아냈는데요. 이와 함께 인터파크 내 콘서트 판매 랭킹 1위를 기록하며 티켓 파워를 자랑했습니다. 2021 트롯 전국체전 대국민 희망 콘서트는 최강 코치 송가인씨가 서울과 광주 공연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송가인씨와 트롯 전국체전 멤버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와 다양한 레퍼토리를 담아낸 특별한 무대를 예고하며 그 의미를 더하는데요. 송가인씨는 지난 24일 콘서트 제작 발표회에서 영상통화로 콘서트 너무 축하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평소에 하던 실력 그대로 보여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첫 콘서트이니 조금 더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트롯 전국체전 방송 이후 처음으로 팬들과 대면하는 라이브 콘서트로 트롯 전국체전 멤버들과 송가인씨만의 공연장에서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질 예정으로 폭발적인 기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와 친환경 마스크 브랜드 아이엘리가 선한 기부 소식을 전하며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이엘리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하루 평균 1,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몽골에 아이엘리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몽골은 인구 대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시설과 보건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수품인 아이엘리 마스크를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아이엘리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를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으며 이미 화보를 통해 인사를 전한 송가인씨는 뜻깊은 선행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라는 메시지와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를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 라는 따뜻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송가인씨와 기부 뜻을 모은 아이엘리는 I love the earth의 약자로 친환경 자연주의를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송가인씨의 선한 기부 소식에 국내를 넘어 세계에도 모범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구계가 송가인씨를 모셔가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게 송가인씨가 닥터웰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는데요. 송가인씨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에 닥터웰 이어라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송가인씨는 화이트 슈트를 입고 밝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맨들맨들한 피부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팬들은 최고여라, 응원한다, 닥터웰 광고 모델 축하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을 경축했습니다. 송가인씨는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에 2021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식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선보였는데요. 사진 속 송가인씨는 전남지사와 수목 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위촉장 속에 그려진 송가인씨의 모습이 실물과 똑 닮아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선 2021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디데이 100일을 기념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가인씨는 남도 수목의 본고장인 진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2021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너무 기쁘고 판소리와 수목은 원래 전통의 기반을 둔 한뿌리라 더 반갑다며 전 국민이 오는 9일과 10일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에 묵향에 흠뻑 빠지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축하한다, 홍보여정, 송가인 따라 수목화 배워야겠다 등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송가인씨가 날렵한 다리와 몸매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송가인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왜 이리 많은 거죠? 맛있어서 계속 후루룩 배불러! 라는 애고가 넘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송가인씨는 한식당 앞에 계단에서
인증샷을 남겼는데요. 사진 속 송가인 씨는 자연스럽게 포즈와 함께 날씬한 다리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송가인 씨는 최근 44kg까지 체중을 감량한 후 하루하루 리즈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송가인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